마을도 못 봤어. 낚시로 한번 잡아보는 거 어때요? 족장이 결정해. 나는 잘 모르니까. 가시죠. 풍성했던 어제에 비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은 오늘 하루. 병만족은 콩크섬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고기 몇 마리를 낚아 단출한 마지막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수행성 준비를 해야지. 원주민들이 여기 중에 가장 힘들어요. 아, 그거 거기 생선 좀 줄게. 한 마리. 그 비닐이 안 박혔구나. 우리가. 원래 이거 비닐 그냥 뜯어서 같이 먹는 거. 선물 때문에. 와, 살기가 어때? 맛있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오빠. 아유, 그치. 이게 진짜 먹었어, 먹었어.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맛있다. 아. 와, 이거 진짜 먹어. 본연. 자, 가장 정글에서 좀 고되고 힘들 때가 이제 딱 요 중반쯤 지날 텐데. 그때 딱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누구한테 어떤 선물 하는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태연 서연입니다. 소녀시대 태연 서연입니다. 예.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옆에서 줄곧 보면서 와 감탄을 하면서 보내요. 네. 오 진짜요? 네. 예전에부터 아, 진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밤에도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인사를 네. 해줬었는데.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친해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완전 얘 막. 친구예요. 야, 아, 이게 좀 봐. 계속. 동생이니까 말을 편하게 할게요. 힘내고 캐리비안에서 적응 잘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성렬이가 됐으면 좋겠고 힘내고 건강하게 잘 이따가 오길 바래. 이성렬 화이팅! 이성렬 화이팅! 화이팅! 야, 정글 얼마나 하다야 너.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님의 형? 아니 동생이야? 닮았어. 아 저는 그 성렬이 형 동생 대열이에요. 이 대열이라고. 진짜 닮았다. 닮았다. 닮았다고 많이 그래요. 누가 성렬이요? 왼쪽이요. 항상 볼 때마다 재밌어요.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저 써주면 안 될까요? 장한 아들에게 정글의 법칙 촬영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굉장히 기뻤단다.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다른 멤버들도 잘 챙겨주고 특히 여성 멤버인 조여정 씨도 잘 챙겨주길 바란다. 아빠 팬이란다. 아빠 팬이란다. 아 왜 그래. 사랑해. 파이팅. 아. 정렬아 힘들고 고생은 되겠지만 이번 여행이 너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거야. 진짜 재밌게 건강하게 잘 촬영하고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동현아 사랑해.